안녕하세요. 베젤프로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을 맞이해서요. 몸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잘못된 스윙을 하다 보면요. 손목이나 엘보, 또 무릎이나 허리 부상 등 정말 많은 곳을 부상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스윙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망가지고 또 아프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부상당한 곳을 어떻게 치료하고 치료 후 관리까지도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요. 골퍼분들께서도요. 몸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골프까지도 두 가지 다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세 번째 시간으로는요. 골프에서 아주 중요한 무릎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요. 골프에서 축이 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이 오른쪽 무릎이 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는 또 왼쪽 무릎이 축이 될 텐데요. 이때 무릎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는 저 또한 아주 오래전부터 무릎을 사용할 때요. 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11자로 둔 상태에서 스윙을 하다 보니까요. 무릎이 자꾸 막히게 되고 그리고 회전이 안 되면서요. 무릎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저도 아직까지도 무릎에 통증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요. 양쪽의 앞발을 살짝만 오픈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무릎의 모양이 조금 바깥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전을 할 때도 훨씬 더 편안한 느낌으로 회전이 될 거며 상체 또한 내 하체 위에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될 텐데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앞쪽으로 이렇게 막고선 스윙을 하시는 골퍼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회전은 물론이고 무릎에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무릎의 모양, 어드레스의 모양을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연습을 해주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가 무릎에 통증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원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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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세운병원에서 관절 클리닉 파트를 맡고 있는 이두연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 무릎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무릎을 잡아두고 연습을 과도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의 통증이 굉장히 심했고요. 아직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예, 우선 무릎의 통증이 오시면 어느 부위에 오시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릎의 전면부에 오실 때에는 슬개건과 대퇴사두건의 문제인데요. 대개 백스윙을 끝낼 때나 다운스윙에서 피니시 때 무릎을 펴게 되는 동작에서 아프시다면 이 부분에 문제가 오실 확률이 큽니다. 아, 네. 또한 프로님께서 스윙 연습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발을 닫아놓고 백스윙을 할 때 수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릎에 과도하게 긴장을 하시면 네. 아래쪽에 안쪽에 폭 들어간 이 부위에 그 요 부위입니다. 요 네. 부위에서 무릎이 꺾이지 않게 잡아주는 거위발 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건의 염증을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스윙 동작이나 네. 너무나 제한되게 해서 스윙을 똑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스웨이를 막는 것은 좋지만 네. 무릎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또 이러한 부상은 건의 부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마사지를 열심히 하시던가 아니면 해당되는 건의 스트레칭을 열심히 배워서 해주시면 부상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안쪽이 많이 아팠었나봐요. 예. 그럼 치료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자신의 스윙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의사한테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네. 프로님 같은 프로분들께 네. 의뢰를 해서 네. 올바른 스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일주일, 이주일 만에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네. 다시 잘못된 스윙을 반복하면 건초염은 다시 발생하고 다시 발생한 건초염을 과도하게 쓰다 보면 결국 무릎 안쪽의 구조물인 반월상 연골이라든가 물렁뼈 등의 손상을 가져오면 영구한 손상이 될 뿐만 아니라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스윙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저희가 부상이 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네요. 건의 문제와 반월상 연골의 문제. 건의 문제는 초기에 주로 많이 오게 되고 그러한 건의 문제가 지속되다 보면 반월상 연골이 부분 파열이 되는 문제도 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궁금한 부분이요. 저희가 선수들이 오는 부상하고 또 일반 골퍼분들하고 부상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보통 미디어에서 많이 알려지는 것은 선수가 어떠한 부상을 당했을 때 보도가 되기 때문에 특히 가장 유명한 골퍼 중에 하나인 타이거 우즈가 네.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또 정강이뼈 아래쪽에 피로골절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상과 질환은 스윙 스피드가 거의 200km 이상 되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가진 프로 골퍼들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500회, 1000회 스윙을 할 때 오는 것이지 네. 일반 골퍼들의 스윙 스피드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도 외래에서 골프로 인한 손상을 6, 7년간 봐왔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니라 십자인대가 다친 골퍼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럼 조금 선수들하고는 과소형이 있고 예. 스피드가 다른 부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치료 후에 또 관리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선 스윙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한 골프를 평생 즐기실 것이면 네. 척추 파트에서도 나왔겠지만 네. 관절 주변의 근육, 척추라면 척추 주변의 코어 근육이고 무릎이라면 무릎 주변의 근육의 운동을 네.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자리에서 타는 실내 자전거라든가 네. 가벼운 정도의 걸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스윙 연습장에 갈 때에는 골프장에 가면 캐디분들이 강제로 스트레칭을 조금 시키는데 네. 연습장에 갈 땐 저 역시 맞아요. 네. 네. 두세 번 채를 흔든 다음에 바로 타격을 하게 됩니다. 네. 연습장에서도 10분에서 15분 이상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고 네. 내가 쓸 근육을 충분히 늘려놓고 시작을 하시면 그러한 부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칭하고 저희 걷기 운동, 자전거 운동이 중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드려요. 저 또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